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최근에 TV 산업이 하향세를 찍고 유튜브나 OTT 같은 뉴미디어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OTT 산업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OTT 산업은 오버더탑이라는 말로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방송이나 프로그램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튜브 같은 게 가장 큰 예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OTT 기업 양대 산맥인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를 대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산맥,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VOD 스트리밍 서비스의 원조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미국에서 비디오 대여 사업을 시작으로 DVD를 거쳐 현재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왓챠플레이는 201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아, 일단 잠깐 국뽕! 2012년 8월에 우리가 아는 왓챠가 출시가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넷플릭스가 앞섭니다. 하지만 왓챠플레이가 한국 기업이었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에게 1점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세 가지의 멤버십이 존재합니다. 베이싱 멤버십, 스탠다드 멤버십, 프리미엄 멤버십이 존재하는데요. 이 세 개의 멤버십은 전부 다 화질이 다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싱은 한 개의 디바이스 9,500원, 스탠다드는 두 개의 디바이스 12,000원, 프리미엄은 네 개의 디바이스 14,500원. 그래서 프리미엄이 화질이 더 좋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 대다수는 4명과 함께 프리미엄을 애용합니다. 14,500원을 4로 나누면 3,625원이죠. 그러면 넷플릭스 이용자는 매달 3,625원을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왓챠입니다. 왓챠는 기본 이용권이 4,900원입니다. 혼자 이용하기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이죠.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동시 접속 인원이 없으며 한 명이 사용하려면 한 개의 이용권을 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질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넷플릭스가 이길 것 같지만 화질이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베이식을 쓰는 유저들도 있기 때문에 가격 문제는 왓챠플레이가 판정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왓챠플레이 1점. 이거는 화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챠가 넷플릭스보다 싼 만큼 그만큼 여러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가장 큰 게 화질입니다. 넷플릭스는 돈만 더 낸다면 대부분 1080p 이상의 화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고전 작품만 아니면 모든 영상이 1080p 말입니다. 반면 왓챠플레이는 1080p를 지원하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여러 기기들의 발전으로 화질이 저하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화질 부분에서는 넷플릭스가 1승을 따냅니다. 넷플릭스 1점.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지원 플랫폼에도 점수가 나뉠 것 같습니다. 왓챠플레이나 넷플릭스 모두 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의 콘텐츠 시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왓챠플레이는 3,000원을 도맹 가격인 7,900원을 더 내야지 스마트 TV로의 시청이 가능하죠. 하지만 넷플릭스에서는 가격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만 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기기를 이용한다면 넷플릭스가 더 유리합니다. 넷플릭스 1점. 이용자의 평가는 항상 냉정합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지표죠. 그래서 구글 스토어 기준으로 별점을 확인해봤습니다. 넷플릭스 4.5, 왓챠플레이 4.1, 넷플릭스 1점. 2019년 6월 기준으로 콘텐츠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넷플릭스의 영화 콘텐츠 수는 2,642개, 왓챠플레이 영화 콘텐츠 수는 3,937개. 우선 왓챠플레이에게 1점을 주고요. 왓챠플레이 1점. 다음은 TV 콘텐츠 수입니다. 넷플릭스 1,043개, 왓챠플레이 360개. 넷플릭스 점수 올라갑니다. 넷플릭스 1점. 그렇다면 총 콘텐츠 수는 몇 개일까요? 넷플릭스 3,685개, 왓챠플레이 4,297개. 왓챠플레이가 이겼습니다. 왓챠플레이 1점. 이번에는 기업 대 기업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왓챠플레이와 넷플릭스 모두 가입자 수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찾았죠. 2018년 12월 14일 비즈니스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왓챠플레이와 넷플릭스 모두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왓챠플레이 가입자 수가 넷플릭스 가입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약 240만명, 왓챠플레이가 약 450만명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고 정확한 수치가 있으니까 신뢰가 되는 보도입니다. 따라서 왓챠플레이 1점. 네, 역시 전통과 역사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5점을 따내면서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자면 미드나 영드를 선호하고 그걸 보면서 언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적합하고 다양한 영화를 보고 예능이나 아시아 드라마를 주로 보는 사람들은 왓챠플레이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OTT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디즈니, HBO, 아마존, 유튜브, 애플이 여기에 뛰어든다고 하니까요. 뭐 우리들에게는 뭐 개이득이죠. 네. 아 그리고 이 대결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대결로 만나 뵙겠습니다. 뭐 한국 대 일본 이런 거.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백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